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옆 사람에게 인사해보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미안합니다. 괜히 귀찮게 해서.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 내 상태를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이고 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공동체의 아픔들을 발견하고 또 국가를 생각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겠죠. 다윗은 오늘 심의라는 죄인이 자기에게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랍게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과 질서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심의가 다윗에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고라는 의미가 뭘까요?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할 때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가 자기 스스로 범죄한 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도대체 우리 신앙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첫 번째, 절박함입니다. 신앙은 절박한 거예요. 그것은 왕을 찾아와 엎드린, 왕 앞에 찾아와 엎드린 절박함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피난 갔다가 복직해서 이제 복귀해서 황궁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다윗을 만나러 올까? 다윗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다윗을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 다윗에게 도움이 된 사람도 아니었고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 다윗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 왕위로 복귀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갈망하게 되죠. 그것도 간절하고 절대적인 절망감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주인공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시므이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가장 먼저 다윗을 찾아왔는지 그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일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너무 죄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러다가 나 벼락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을까? 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간절함으로 이 예배를 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자기의 죄에 대한 뼈저린 그 자각과 자기 한계를 직면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지금 봉사하러 왔다 생각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굉장하고 참 못된 녀석들 어떻게 혼내줄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간절함이 없어요.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사모하겠습니까? 왕 앞에 나오겠습니까? 왕을 찾아오겠습니까? 시므이였어요. 시므이. 다윗왕을 저주했던 사람. 왜 그래요? 다윗이 왕위에 이제 복귀하게 되면 적폐청산을 할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시므이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하게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 길을 지나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위해서 밀고 밀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옹위에서 사방에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손을 댔냐니요? 황당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아갔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와서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열두 혈루증을 알고 있었는데 혹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은 내 병이 나을까 해 손을 제가 댔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한 여인만 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만 절박했던 거예요. 간절했던 거예요. 혈루증이 낫지 않아서 피를 계속 흘리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나하고 12년을 질병으로 의사들의 고통을 겪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 장군은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군대 장관이면 뭐예요? 그 나라를 구원하면 뭐예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 종 하나가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을 텐데요. 그 한마디 듣고요. 적진에 뛰어듭니다. 자기 몸을 그대로 보이고 보물을 가지고 와서 몸 좀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절박하니까요. 저기 한복판도 나병한 모습 그대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간절함이고 절박함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건성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내 살 길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애절함이 있어야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거나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한순간을 눈에 안 보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계속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간절히 찾게 돼 있죠. 찾고 찾게 돼 있죠. 그런 사람이 만날 거라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 심의처럼 주님 앞에 안 나오면 난 죽습니다. 왕 빨리 안 만나면 그가 나를 찾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일 먼저 나왔고 이것이 신앙의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내 죄를 아옵나니 라는 말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내 죄를 아옵나니. 죄의 무게를 느끼고 죄책감 때문에 나온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가요, 엄청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를 볼게요. 성철 스님이요, 일생 동안을 오단벌, 집행이 하나, 뭐 숟가락 하나, 그리고 산속에 있는 자기 집에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제대로 눕지도 않고 고행을 행하면서 극도의 수행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오랜 수행생활 때문에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오랜 수행생활 극도의 참선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이라고 시를 한 수 적어서 자기가 그동안 득도한 핵심을 적거든요. 근데 그 열반송의 내용이 뭐냐? 나는 무수한 무리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나는 무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다.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 죄가 너무나 넘쳐서 정수리에 넘쳐나서 수미산처럼 내 죄가 많이 쌓여있다. 자기가 극악한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 그의 열반송 중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가장 타락한 그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향락을 추구하면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점열매를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죠. 근데 그가 그때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못된 짓 다 하고 결론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극도의 수행생활과 형편없이 타락한 것의 결론이 같냐고요. 인간이요, 이 양극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리 가도 죄인이요, 저리 가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론이 죄인이요,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결론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양극점 어디에도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인간은 생애 전체가 죄책감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는 할 게 없어요. 누군들 내가 이만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창조주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시므이의 훌륭한 점은 거기에 있어요. 놀랍게 시므이가요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성철 스님처럼 고행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도달한 내용이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종의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명백하죠.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깨달은 게 뭐요?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를 내게 돌리시면 나는 죽습니다. 내 죄로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왕에게 패역을 행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므이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숨깁니다. 종교적인 열성과 또 경건한 모습과 헌신과 착한 행동들과 이런 걸 통해서 자기는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죄를 숨기지만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며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 시므이같이 자기 죄를 잡아가잖아요. 내가 왕 앞에 패역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는데 다윗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알고 나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바라는 거죠. 이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시므이의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시므이가 활동했던 이런 천년 후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자기에게 돌리시는 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의 모르고 지은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죠. 그래서 시므이도 자유롭게 되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만약에 그 죄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멸망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든 무거운 죄, 절망적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시므이가 용서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하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죠.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시니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므이가요, 다윗을 저주해놓고도 다윗왕 앞에 스스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처음에 다윗이 쫓겨나올 때 다윗을 저주했는데 요압이나 아비새가 가서 목을 베우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혼내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심의를 시켜서 날 저주하게 하신다. 혹시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나를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완전 은혜였어요. 시므이가 그걸 안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죽을 죄를 졌어도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그 다윗은 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납작 엎드린 걸 그러면 용서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용서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어떤 죄악이 있든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한 줄로 아홉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용서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는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자신을 용서하는 게 되는데 아비새의 반응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반응인가? 자 21절에서 23절 다윗의 반응과 아비새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비새를 비롯해서 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죠. 아비새와 요압 이 형제죠. 이들은 지독할 정도로 정죄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늘 사람 보면은 정죄하는 사람이죠. 이 정죄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의 죄는 잘 보고 신기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정죄지향적이지가 않아요. 자기 죄는 보지를 못해요. 물론 남의 죄를 정죄하느라고 자기 죄를 볼 시간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한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기의 죄는 보지를 못해요. 이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의 죄는 이미 주님이 다 씻어줬는데도 계속 보고 있고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못 봐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을 자꾸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은 그 정죄당하고 세리만 그 죄상을 받고 갔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의 기도의 초점 모습 전부 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그리고 이 세리 온통 다른 사람의 죄만 보죠. 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죄는 못 보는 거예요. 남의 죄를 세고 있느니라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수리의 아들 이 아비새와 요압이 이 지금 시므이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다윗. 그들이 수리의 아들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정작 다윗은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는데 죽이게 되면 이게 정치 보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일파만파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숲 전체를 보지 하나의 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아비새와 요압의 실수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는 그 한 가지 상황만 보는데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하러 올 때 유다 자손들과 함께 오는데 누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베냐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 용사들이에요. 베냐민 사람 몇 명을 다른 나머지 열 지파가 당하지를 못할 정도로 강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왔으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러 온 사람이 군사 1,000명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회개는 하되, 이 회개를 받아주면 화해이고 평화이고, 받아주지 않으면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는 마음은 맞아요. 그러나 여차하면 전쟁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썩은 나무는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러면 숲 전체가 불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을 모르겠느냐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지파의 왕이기도 하다. 나는 모든 사람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새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복수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율법대로 하면 또 피비린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가 하나가 돼요? 성령님이 죄 지은 자에게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감동하시면 또 동일한 성령님이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렇게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정죄주향적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는 못해요. 법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죽여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에 힘써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지금 나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죄악된 상황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올 때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임들 이걸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정죄지향적인 사람은 결국은 정치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역할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각한 문제냐면 정치 역학적인 구도 자체를 보지를 못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 일어난 현상이죠. 아비새가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6장 42절에 우리의 시각의 그 판단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 보면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더 큰 죄가 있으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자, 아비새의 죄가 클까요? 아니면 시므이의 죄가 클까요? 어때요? 아비새나 요압, 그 수리아의 아들들의 죄가 클까요? 시므이의 죄가 클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누가 죄가 큰가 판단해 보세요. 시므이는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피난가고 있을 때 쫓아다니면서 저주했어요. 그리고 왕이 복직할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했어요. 왕인 마지막 돌아올 때 회개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꿔서 아비새와 요압의 죄, 수리아의 아들들의 죄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 편을 들고 보호하고 전쟁에서 지켜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복직할 때 지난주에 설교처럼 다윗을 저주하고 나중에 협박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때요? 처음 잘해주고 나중에 배신한 사람, 또는 처음에는 못해줬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누가 더 미워요? 결론은 누가 죄인이에요? 요압과 아비새가요, 지금 심의 욕할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머무든 게 나무내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가득하 있으면서 티를 잡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시므이는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자복했죠. 용서를 빌었죠. 자, 아비새와 요압은 자기네 잘못을 인정했나요? 죄를 빌었나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누가 큰 죄인이겠어요? 시므이가 죄인이에요? 아비새와 요압이 죄인이겠어요? 물어볼나 많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야 될 자는 사실은 시므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요압과 아비새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기네들이 저주했다고 죽이라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더 했거든. 협박까지 했거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시므이는 회개했고 아비새와 요압은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라 이런 걸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의 능력이 대단하죠. 평생을 죄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심각성이 뭐냐면 죄를 회개한 사람도 용서 안 하는 시대예요. 더 심각한 것은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회개도 안 하는 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도 없고 또 죄를 인정하면 용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을 이제 생각합니다. 왜 다윗은 시므이를 이렇게 쉽게 용서하는 걸까?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를 용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과 다윗의 신앙의 세계의 원리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다. 그것이 희망이라는 걸 안 거죠. 자, 다윗은요, 왜 이런 세계가 구축이 됐을까요?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시므이가 더 큰 죄인이에요? 다윗이 더 큰 죄인이에요? 예? 누가 죽일 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므이가 간음했어요? 시므이가 살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으면 다윗이 벌써 죽였을 거리요? 근데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너희는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저주했지 않느냐, 네 죄를 알렸다? 그럼 넌 죽어야 돼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벼락 내려서 다윗 죽일 거예요. 그래, 그럼 너도 죽어라. 시므이 죽으면 너는 더 죽일 놈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존재해요.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용서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 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윗이 인자한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내게 돌리지 말라고 시므이가 그랬죠? 죄를 씻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 시므이랑 똑같아요. 시므이도 뭐라 하세요?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라고 제목이잖아요. 설교 제목. 똑같아요. 다윗하고 시므이가 하는 지금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시므이가 자기에게 못되게 굴 때 시므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통해서 시므이의 죄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이건 죽일 놈이 아니라 죽일 놈은 나인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 때, 내게 상처를 줄 때, 내게 고통을 줄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구나. 주님, 혹시 내 죄를 이 사람 때문에 용서해 줄 줄 알겠는가. 그것이 다윗의 원리였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원리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다윗이 만약 다윗의 그대로 정한다면 나에게 다윗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윗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 생각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인데 앞길을 막는 것 같고 묶이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꿈을 펼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죄를 용서하지 않고 꽁꽁 묶어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늘에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절박함이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절박함. 그리고 자기의 죄의 심각함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또 그 죄를 용서하는 마음, 용서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비극이 없고요.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너무 없어요. 절박함도 없고 죄에 대한 인정도 없고 그에 대한 용서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세상이 되어 있죠. 옛날에 로마에 어거스트 대제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너무 흉악한 해적의 대장이 있었어요. 너무 잔인한 일을 많이 해서 어거스트 대제가 그 공포를 했어요. 그 해적이 목을 베어오는 사람에게 큰 포상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해적 대왕을 잡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잡혀오지가 않아요.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어거스트 대제가 지방 시찰을 하고 있는데 등치가 건장한 한 청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납자 엎드려서 폐하, 제가 폐하가 그렇게 원하는 그 해적 대장의 목을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느냐? 어디 있느냐? 그럼 폐하, 저에게 큰 상금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도대체 그 머리가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친, 자기 머리를 가르친 거예요. 폐하, 제가 그동안 죽을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 생명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는 그 은혜를 빚진 마음으로 폐하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지위를 줬어요. 해군 하나의 대장직을 줬어요. 그 사람이요, 죽을 자를 살린 그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혁혁한 공을 세우고 로마 제국의 해군 총사령관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천하의 못된 죄인의 머리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누구를 봐도 내 죄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세 가지 절박함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대감도 없이 아무 의식도 없이 형식적으로 봤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을 뒀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긍휼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도 많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이 복음,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시대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 말씀대로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주께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역사 가운데 선전을 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간절히 주를 찾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늘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